이제 퇴직을 3개월 앞두고 있는 왕구창 언론인입니다. 최고민 기자는 국내 유력 경제지 편집국에서 30년을 근무했습니다. 또래 친구들은 작년에 거의 퇴직했는데 아직 버티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호적을 늦게 신고해서 그렇다고 주장합니다. 여하튼 호적 찬스로 친구들보다 1년 더 월급 받고 있는 말년 기자는 퇴직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요? 일산에서 일남일녀 전업주부 아내 내 식구입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이제 노후 준비와 자식들 독립시키는 것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비혼의 백수입니다. 한숨만 나옵니다. 2년 전에 임금 피크제로 급여가 40% 깎였습니다. 언론사가 박봉인 건 아시죠? 특히 우리 회사는 더 낮은 편인데 갑갑합니다. 그 대신 업무라도 줄여주던지 해야 하는데 우리 회사는 그런 것 없습니다. 그냥 나가라는 신호인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 버티고 있습니다. 친하던 후배 기자가 지금 국장입니다. 근데 눈치가 보여 자기 목숨 하려 노력 중입니다. 이제 두어 달 남았는데 아직도 일에 치이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1년 전부터 공로 휴가로 출근 안 한다고 합니다. 대기업 건설사 다니던 친구도 퇴직 서너 달 전부터 집에서 자주 쉬던데 우리 회사만 왜 이 모양인지 말년의 언론사 근무는 삼겹통인가 봅니다. 신문기자 경력이 은퇴 후에 보탬이 안 됩니다. 거의 그걸로 직장 생활이 끝인 경우가 많습니다. 할 줄 아는 게 글 쓰는 것밖에 없는데 회사 나가면 돈이 안 되는 재주입니다. 다만 일부는 중소신문사로 가기도 합니다. 그것도 고달픈 것이 작은 언론사로 가면 기존 네트워크로 영업을 해야 합니다. 거기서 2, 3년 버티다가 퇴직하는 게 보통입니다. 우리나라 넘버원 경제지 고참 기자로서 경제와 주식시장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노후를 대비해서 퇴직금을 땡겼습니다. 중국 AI 자동차 펀드에 올인했습니다. AI가 앞으로 유망산업 분야고 중국이 선두국가로서 대박을 기대했는데 미중관계가 악화되고 반도체 규제 등으로 반토막 났습니다. 이제 조금 복구돼서 본전되기만 바랄 뿐입니다. 집사람은 이 사실을 모르는데 걸리면 죽음입니다. 밤잠이 안 옵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주변에서 병조사가 장난이 아닙니다. 회사 직원들의 결혼과 부고가 한 달에 두어 건씩 발생하고 학교 동창들의 부모상과 자식 결혼식이 연이어 단체 대화방에 올라옵니다. 20년 동안 보지 못했던 지인마저 자식 결혼을 계기로 연락이 왔습니다. 너에게는 꼭 알려야 할 것 같다는 말로 시작된 문자는 결국 청구서였습니다. 최소한으로 하려 해도 직장에서 부조를 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마주치는 것이 부담스러워 5만 원이라도 내고 있습니다. 속상한 것은 저는 과거 10년 넘게 경조사가 없었고 앞으로도 10년 내에는 없을 것이 분명합니다. 돌려받을 일도 없는 경조 문자를 받을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친구들 만나면 돈 번 자랑, 자식 자랑하는 얘기를 듣는 것이 고행입니다. 심한 경우는 아내 자랑하는 인간도 있습니다. 저는 제 외모 말고는 자랑할 것이 딱히 없습니다. 그런 자랑질하는 지인들은 가급적 만남을 피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안 그랬는데 나이 들어서 친구들이 말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만나면 저도 얘기할 것이 많은데 말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솔직히 준비하는 것 없습니다. 반년 정도 푹 쉬면서 생각해볼 작정입니다. 집안 형편이 아직 돈을 더 벌어야 하기 때문에 몇 달 실업급여로 버티면서 인생 제2막을 준비하려 합니다. 지금은 딱히 아이디어가 없네요. 퇴직금 함부로 건드리지 마세요. 특히 아내 모르게 주식하면 안 됩니다. 은행원, 증권사 직원, 경제연구소 연구원, 대학 교수까지 주위 지인들 모두 경제나 시장에 대해 일가견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돈 번 사람은 없습니다. 이번 사례는 M경제지에서 청춘을 바쳤지만 이름값 못하고 주식으로 폭망한 말년 기자 얘기였습니다. 우리 사회 여론을 이끄는 언론인도 퇴직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집니다. 직장인들이 수십 년간 축적한 전문성과 경험이 퇴직과 함께 바로 소멸되는 현실이 아쉽습니다. 곧 마주할 은퇴와 더불어 그의 앞길의 꽃길만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응원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분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여러분의 이빨을 책임지는
치과의사 얘기를 준비하려 합니다. 혹시 궁금한 것 있으면 댓글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저에게는 행복입니다. 늘 감사합니다.